쓰다듬어 주면서 비상 비상 강아지가 날 필요로 한다. 하이랜디 마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리뷰할 장난감은 픽셀을 직접 만질 수 있는 다마고치형 게임기 큐비치입니다. 제가 이거 몇 번 틱톡에서 봤었는데 엄청 신기해서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광고를 받아서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도트 이미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들도 완전 픽셀 게임에 나오는 완전 그런 귀여운 애들인데 심지어 걔네들을 직접 만져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바로 한번 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제일 키우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역시 고양이나 아니면 우리 니모나 아니면 이 카멜레온도 약간 라푼젤의 카멜레온 같고 귀엽네요. 이 강아지 왜 이렇게 힙하게 생겼어? 이것도 성장형 게임기라서 점점 애들이 힙하게 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제 큐비치는 도대체 어떻게 성장을 할지. 밑에서부터 개봉하세요. 밑부분을 뜯어서 우와 우와. 그리고 이 신기한 거 있죠. 이거 까만색 셀로판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아 그거 뭐라 그러지? 증강현실 맞아. 여러분 이건 증강현실 다마고치예요. 증강현실처럼 픽셀로 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그런 건데 너무 궁금해요. 생각보다 엄청 고급지게 융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지 상자 같아요. 이 밑에는 카탈로그 여기도 희귀랑 전설 등급이 있네요. 대박. 엄청 자세하게 설명서가 있고 오 무슨 게임 기능도 있나봐요. 신기하다. 일단 여러분 제가 설명서를 정독하고 오겠습니다. 큐비치는 15마리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특별한 간식들을 사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부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뼈다구 과자, 당근, 피자, 치킨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 간식에 따라서 큐비치들이 등장한다. 저는 이 물고기 친구가 이 선글라스 낀 게 정말 킹받고 너무 귀여워요. 이 물고기 나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고양이도 있죠. 이 고양이도 연보라색 고양이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싶고 쥐 라따뚜이 같아가지고 너무 또 킹받아요. 제가 너무 킹받는다는 말을 많이 쓰나요? 근데 킹받는데 어떡해요? 오 희귀는 확실히 간식도 뭔가 레인보우스럽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애들도 굉장히 희귀 스타일이죠. 아 카멜레온 희귀네. 카멜레온이 갖고 싶었는데 라푼젤 같아서. 그리고 전설 등급이 얘들은 진짜 안 나오나 봐요. 그죠? 초밥이랑 도넛가 있는데 초밥은 우와 고양이랑 인어랑 합쳐진 애예요. 와 근데 마지막은 해적으로 약간 프린세스 메이커 잘못 키기 유니콘도 뭔가 돼지코 유니콘입니다. 누가 나와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시작해봅시다. 되나요?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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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러분 지금 카메라 설정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조정을 해볼게요. 화면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셔터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 손이 굉장히 좀 슬로우 모션 같이 보이실 텐데 이 화면에서 잘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할게요. 위에 이렇게 쓰다듬으라 그래서 한번 쓰다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면 얘를 이렇게 뭐 재우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뒤로 흔들어주면 뭐지? 막 흔들어! 오 얘가 빙글빙글 도네요. 그리고 위로 들기 빠르게. 오 얘가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바를 쓸어주래요. 여기 바가 있거든요 아이폰처럼. 짠! 간식을 먹기. 아 그럼 얘가 이렇게 간식을 먹습니다. 애정도가 이렇게 차요 여러분. 그러면 애정도가 차면은 얘가 진화를 한대요. 일단은 계속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간식 애정도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 설정 이게 간식통인데 간식통에 지금 이 고양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생선가시랑 토끼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당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강아지 고양이 토끼는 기본적으로 키울 수 있는 건가 봐요. 나 그러면 고양이 데리고 올래. 선택. 오 고양이가 간식을 먹으러 오고 있어요. 아 귀여워. 자 이제 그럼 고양이를 열심히 쓰다듬어 주면서 가르르릉 갸르르릉 하네요. 이 판때기가 막 파르르르르 떨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지는 느낌이라 웃기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이 화면이 바뀌니까 재밌긴 하네요. 밥을 먹입시다. 밥. 아 애정도 이만큼 올랐어. 이게 다 차야지 어른으로 합니다. 이거 뭐야? 아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여러가지 원래 데리고 왔었던 큐비치들 중에서 다시 선택해서 놀 수 있는 거죠. 다시 고양이. 그래서 얘를 열심히 키워서 여러분 어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날 부르네? 강아지가 절 부르잖아요. 그럼 강아지한테 가줘야 돼요. 여기 느낌표 떴어. 강아지가 절 부르고 있다는 표시거든요. 비상 비상 강아지가 날 필요로 한다. 강아지를 데려가 봅시다. 아 사랑이 필요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쓰다듬어 달라는 거래요. 갑시다. 오케이. 쓰다듬어줘. 지금 내가 바로 고양이한테 갔다고 이렇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미안한데 내가 고양이를 일단 진화시켜야 돼. 다시 고양이를 열심히. 오! 오! 와! 어른 고양이로 색깔이 확실히 밝아졌어요. 너무 예쁘다. 똑같이 계속 한번 머리를 만져줄게요. 아 귀여워. 어? 뭔가 또 알림이 떴어요. 이번엔 뭐야? 자고 싶다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얘를 일단 재워줄게요. 양옆으로 흔들어주면은 애가 이렇게 잡니다. 참고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경고 있죠? 이 경고문을 계속 무시를 하면은 얘가 집을 나간대요. 집 나가면은 아까 그 간식 있죠? 그걸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된대요, 집으로. 고양이 간식이 아직 남아있나 봅시다. 여러분, 고양이 간식이 사라졌어요. 제가 아까 써가지고. 그럼 이 간식을 다시 받으려면 여러분 슈퍼 큐비지로 진화를 시키면은 이 슈퍼 큐비지가 간식을 하나 주거든요. 그래서 그 간식이 하나가 다시 생길 때까지 집 나간 애는 못 돌아오는 건가 봐요. 저는 일단 이 고양이를 슈퍼 큐빗으로 계속 진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금 너무 빤딱빤딱이는 것 같아서 스피드를 낮춰보겠습니다. 조금 더 화질은 떨어지겠지만 제 목소리는 그대로니까 참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더 보기 편하실 거예요. 빨리 슈퍼 큐빗으로 진화해라 그랬니.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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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됐어 됐어. 오! 에어로빅 고양이로 진화했습니다. 슈퍼 큐비지가 간식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오픈. 오 수박을 줬어요. 수박. 수박이 지금 간식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박은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고슴도치 슈퍼 버전도 킹받아서 마음에 듭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슉 닫으면 그냥 꺼져요. 고슴도치를 데려와 보겠습니다.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해적 이러네. 해적가 고슴도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키우는 건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굉장히 애정도를 올리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 여러분 내가 슈퍼 큐비지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제 슈퍼 큐비지가 되면은 고유 게임이 하나 등장을 한대요. 이 고양이의 고유 게임은 댄서 고양이라는 게임인데 게임 오른쪽으로 기울이기. 오른쪽으로 문워크 하는 거래요. 왼쪽으로 기울이기. 왼쪽으로 문워크. 그리고 하단바 터치. 스핀. 그리고 흔들면은 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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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플립. 어! 갑자기 중간에 뚜껑을 닫으면은 게임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슈퍼 큐비지마다 고유의 게임이 하나씩 추가가 되어 있다는 점이 또 재밌는 부분 같아요. 최대한 얘네들 좀 키워가지고 오늘 한번 그래도 레어도가 있는 애 한 명을 보여드리고 끝내는 걸로 한번 목표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앗! 하다가 갑자기 진화해버렸어요. 간식이 도착했습니다. 제발! 해요! 딸기! 네, 일단 고슴도치도 지금 최종 큐비지가 나왔으니까 고슴도치 게임 한번 볼게요. 고슴도치 게임은 슬라이드를 하라고 하네요. 눌러주고 아니 체조 선수래요. 4는 왜 나오지? 아 4점이라고? 일단 얘가 시키는 거를 열심히 하면은 체조 점수가 나오나 봅니다. 이게 체조 선수 옷이었구나. 흔들어 흔들어 쓸어 쓸어. 이 정도 완벽하지. 와 10점 나왔어. 이거를 좀 빨리 따라해줘야 되는구나. 아까 제가 너무 늦게 해가지고 4점만 나왔나봐요. 아 신기하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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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큐비지 진화 닌자 거북이 제발 레어. 오 레어 나왔어. 푸들이 나왔어요. 우리 희귀 등급인 푸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닌자 강아지 게임. 얘가 로켓을 탄대요. 아 이 닌자가 아니라 우주복이었어요. 우주복 가자고 게임 가보자고. 아 귀여워. 버튼을 눌러서 약간 장애물 피하기 게임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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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빨간색이 됐어. 웜홀에 도착했어요. 15점. 나 10점 만점인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점수가 있었네요. 우와 재밌다. 그러면 여러분 레어로 가겠습니다. 슈퍼 레어 그래도 해줘야지. 가보자고. 등장. 아 귀여워. 푸들 머리가 가운데에만 있어가지고 웃기긴 하다. 와 근데 여러분 희귀는 좀 애정도가 좀 더 느리게 차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느낌임. 오 진화한다. 와 뮤직의 머리 푸들로
진짜 진화했어. 너무 웃겨. 얘 달래 털 색깔 다 다른 것 보세요. 너무 웃기다. 슈퍼 큐비치로 만들고 올게요. 오 간다 간다. 아 귀걸이 생겼어. 아 너무 어이없어. 아 얘는 뭘 줄까? 과연 거북이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뭐 딱히 레어라고 레어를 선물해주고 그런 건 없이 그냥 간식은 진짜 랜덤인가봐요. 그럼 이 강아지의 고유 게임도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요. 우와 얘는 옷 갈아입히기 게임인가봐요. 재밌겠는데? 가자 옷 갈아입히기. 오 패션쇼 하고 있어. 이 모자 아니면 오 이 모자. 와 리본. 그래 리본이지 확정. 이제 옷도 바꾸는 거래요. 그래 이게 약간 리본이랑 잘 어울리네. 오 예쁘다 이 리본. 이거 완전 찰떡이네 얘랑 옷이. 오 목도리 하고 있어. 됐죠? 오 패션쇼 한다 패션쇼. 진짜 어이없어. 아 근데 원래 옷으로 돌아왔어. 아쉽다. 재밌다. 여러분이 좀 게임 같은 거 어떻게 된 건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얘네들을 다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자 물고기도 뽑았는데요. 파다다닥 흔들리는 요 판이 어떤 원리인지 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판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작은 LED 칩이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LED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여러 개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림을 이렇게 앞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지하철이나 그런 광고에서 쓰이는 그런 기술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난감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죠? 여러분 제가 종종 다 키워왔습니다. 짠! 보여드렸더니 푸들이었죠? 자 이제 다른 애 보여드릴게요. 거북이 최종 버전이고요. 달팽이, 강아지, 보슴도치, 토끼, 유니콘. 여러분 얘가 전설 큐비츠예요. 이너 고양이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설 큐비츠는 제가 딱 아기까지만 보고서는 더 이상 키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얘를 그럼 지금 잠깐 지켜볼까요? 얘는 카멜레온. 카멜레온도 귀엽죠? 나비? 나비가 진짜 귀엽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한번 키워볼게요. 얘가 진짜 궁극의 어쩌고였나봐. 오케이 진화. 어른 이너 양이 이너 진화. 해적으로 진화했어. 나 해적왕이 되겠어. 오 우와 와 지금 다 키운다고 지금 이런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와 오 내가 손으로 키운 우리 아이들. 로고가 뭔가 달라졌어요. 오 이렇게 나름 엔딩도 보여주네요. 좀 여러가지 게임이 있는데 좀 재밌어 보이는 게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기분 재밌을 것 같아. 토끼 컵에서 공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고 있으세요. 아 공 컵 들어갔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 이거. 난이도가 또 어려워지나요? 한 세 번 하려나? 오 뭐야 야! 못 봤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가운데인가? 아 제대로 못 봤어 처음에.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 맞췄죠? 얘는 점수 안 알려주네. 오 나비 게임이 꽃을 키우는 게임이래요. 꽃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요. 씨앗을 심고 이렇게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은 싹이 났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싹이 텄고 해가 나고 랜선 꽃 피우기. 우와 뭐야 저거? 맨날 꽃이 달라지나? 무슨 꽃? 오, 징그러운데? 또 재밌는 게임 뭐가 있을까? 오! 햄버거 만드는 게 있대요. 우리 요리사주 있거든요? 햄버거 게임 가보자고. 계란 후라이 같죠? 어 양상추다 양상추. 토마토 어 패티. 오 곰이 나온다. 자 기다렸다. 토마토 빨리 들어가면 안 돼. 어떻게 어려운데? 와 8점. 리듬 게임도 있나 본데요? 리듬 게임 가보자고. 기타를 치고 있죠? 어? 기타를 부셔버렸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나름 굉장히 다양한 게임을 이렇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픽셀 동물 키우기 큐비츠를 리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증강 현실 같은 그런 이미지를 직접 만져서 점점 키우는 그런 펫 키우기 게임기라서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리뷰한 이 장난감은 또 우리 랜디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로 10개를 더 받아왔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신기한 장난감 발견하면 리뷰하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